하는 거지. 저희는 지금 방송해야 되냐? 알았어. 너 조용히 갔다 와? 이거 들고 갔다 와? 어, 우리 여기 왜 나한테 그런 미션을? 야외 노천스파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을 하시는데 피 안 가게끔만. 아, 야외는 되는 거예요? 야외는 네, 네, 저도 그 옷 안 입는 데서는 그럴 생각 없고 네, 밖에 네. 군복하지 않게 만드시고요. 아, 밖에는 가능한 거예요? 백병복 입으시고 가능하시는데. 아니, 야외는 된대. 사람 안 나오게 하면. 아, 진짜? 근데 내가 온천 얘기했더니 그 옷이 사람들이 못 벗고 있어 안 된다고. 나 당황했어, 말하면서. 아, 진짜? 잘하면서 변태된 기분인 거야. 아니 이게 엔진이 아, 아 씨발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와 나 진짜 나중에 덕부가 갑자기 막 DJ들 이제 막 시간 지나면 막 청첩장 보내는 거 알지 그쵸? 갑자기 덕부가 청첩장 보내면 나 신랑이 너무 궁금해 과연 누구일까? 넌 청첩장 못 봤지 너야? 설마 나야? 너야? 아 그런 건가? 나쁘던데? 나이가 많다고 다 안정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그런가요? 아 예? 엄마 키만 안정감 있어? 이런 말 해도 되나 내 입으로? 회색조지 안정감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그게 같이 겸비하고 있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사오게 하자 어때? 어차피 저기 하는지 못 먹잖아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자 안될 거 알았는데 답부 울어요 여러분들 와 근데 답부 좀 진짜 좀 이런 말 하기 그런 좀 심하더라 그쵸? 안 나온 거? 그거 다 찍을 동안 꼽 왜냐면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했거든 분명히 안 들릴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라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끄러워서 근데 절대 한 걸음도 올라가니까 다 했어 이러더라고 와 딱 끝나니까 내려오더라 개 소름 돋게 여러분들 답부가 착해 애가 난 진짜 답부가 너무 천사처럼 느껴졌던 게 어제 딱 끝나고 이제 막 우리 피곤한데 이제 좋은 노래 틀어주면서 약간 릴렉스 해주려고 노력하고 보면 어쩔 건데 이제 네가 안 내려왔잖아 오 좋아요 잘 타 천사도 잘 타네 천사도 잘 타네 이러죠? 기다려봐 가버려 너 내가 죽여줄게 기다려 파킹 이거 봐봐 나 점프한다 진짜 할 수 있어? 응 오. 아 나 저거 타고 싶어 멋있지? 야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별로 안 하는데? 아 근데 나 좀 무서운데 이제? 나 진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님들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진짜 같이 타면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500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 쿵 이게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니까? 놀라치지 마. 쿵 이러고 무게감이 그 같이 느껴진다니까 타면서 무서워 진짜로. 야 타봐. 어제 여기 먹은 거 서다부는 일절 도우지 않고 우리 둘이서 다 치웠습니다. 고추랑 나. 여러분들 이 의자 존나 편하거든요. 내가 어제 이거 의자 집에 사고 싶어서 알아봤거든? 이제. 이거 하나에 500만원짜리 마리텐? 너무 비싸다 근데 이태리 명품 브랜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거 사주게 할래? 답변 가위바위보! 아싸 500만원 벌었다 500만원 결혼할 때 사줄게 우리? 아니야 내 차례 흠이야 여기 내 차례인데? 아 나 그 의자가 좋단 말이야 나 한 명은 좋겠죠 원숭이야? 무당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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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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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게토랭이에서 그러고 있냐고? 이거 유자탕이야, 게토랭이 아니야. 와. 와. 이거지. 아, 왜 이렇게 노출돼 있어, 답바야? 어, 나 요즘 노출돼 있어. 팬들 답보. 이게 인생이지, 고추야. 인정? 좋다. 위에는 눈 내리면서 안에는 따뜻하면서 약간 히노키 감성 인정? 맞아. 아, 답보 유튜브 하나 만들어 줘야 돼. 뭐? 지금 딱 탱글 답보 있는데 유튜브 하나 만들어야 돼. 유튜브가? 아, 근데 요즘 뭐 발에 자신 있는데. 아니, 물에 들어간 줄 알았어. 미안해. 어떻게 보여줄 땐가. 표정이 안 묻힌 거 보소. 섹시 각선미야, 이게? 뭔데, 이거. 뭐.